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RFHIC고요. 코드번호 21841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일 오전 11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0.7% 39,250원, 39,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RFHIC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요번에 뭐 유상증자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유상증자가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없었어요. 보면 이제 유상증자에 잘 알고 있는 기관은 매도량이 얼마 되지 않았고 외인은 좀 심하게 많이 빠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금 다시 기관 외인 동시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오고 오늘까지도 좀 더 단단한 지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221선만 올라와 주면 추가적인 상승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5G에서 반도체 사업 영역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질화갈륨 반도체 직접회로 국산화 과제에 선정이 됐어요. 원래 GaN 갈륨 트랜지스터를 국내 유일 생산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주가의 폭이 늘 이렇게 좀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반등하고 내려오고 다시 반등하고 내려오고를 좀 반복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점대가 끊임없이 올라가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종고점을 넘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셔도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5G 관련도 점점 다시 섹터의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뭐 KMW라던가 분위기 좋았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거의 뭐 7%에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제 외인 물량은 근데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2조 정도 되는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조가 좀 안 돼요. 9조 정도 되죠. 시가총액이. 그래도 그 5G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겁진 않지만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2분기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1분기에는 조금 실적은 안 좋았어요. 2021년 매출액이 1322억원, 영업이익 142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 미국 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크리라는 회사는 적자 회사거든요. 근데 PBR 4.7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1년 동안 97%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갈륨, GaN 관련해서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RFHIC는 직접적인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5G 기지국이나 뭐 방산 부분 성장 이런 쪽으로도 실적 반등이 굉장히 야기가 되고 있고
뭐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미국 크리가 있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있고요. NXP 반도체, 뭐 로움, 에이스테크, KMW 다좀그 5G 관련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면 전력 반도체 쪽이겠죠. 어쨌든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에이스테크 역시도 어제 상승이 한번 일어났고 좀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 위치하고 있죠. 근데 뭐 이런 대형주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에 어느 정도 포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봐야겠지만 그 RFHIC는 꾸준히 전 우상향한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면서 일단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끼리만 알자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는데 VIP 추천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고 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식 강의 자료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트라고 검색하시면 차트 공부하실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검색하시면 윤석열 관련주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좋은 팁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